유튜브 지금 더 구독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먹방의 떡게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맛방은요 이제 소세지 핫도그 샀어요. 그냥 그쪽에 달링에서 왔습니다. 네, 아 핫도그 엄청 큰 집에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핫도그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핫도그. 이게 불고기 핫도그일 거예요. 이거 불고기 핫도그. 이게 불고기 핫도그. 불고기가 위에 이렇게 있어요. 위에 불고기가. 와, 이거 입이 엄청 커야겠는데? 응? 접시를. 조심해. 불린 거 조심해. 안 돼. 와. 아우, 햄 진짜 커요. 진짜 큰데, 이거? 한 입에 들어가? 한 입에 넣기도 힘들다, 이거. 와. 너무 커가지고. 와. 위가 불고기가 있고 소스는 머스타드에 데리야끼 소스에 여러 가지 돼 있어요. 햄이 진짜 크네요. 와. 엄청 맛있어. 일찍엔 다 먹었어요. 어, 좋다. 스무디. 이 스무디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스무디가 이제 얼음이랑 같이 갈아서 가입이야. 아, 근데 이거 배 많이 차겠다. 이거 핫도그 양이 많네. 좀 많네. 난 조그만 그런 핫도그인 줄 알았는데. 큰네. 저는 핫도그 토마토씨 많이 먹었어요. 진짜 위에 샐러드 엄청 얹어져 있는 거. 유튜브 끝나고 진짜 많이 먹었는데. 유튜브 다 보고 있어요. 저거 딸기 스무디, 키위 스무디예요. 이건 이제 달링 거예요, 달링. 아, 근데 불고기는 뭔가 맛이 세다, 소스가. 살짝 세지? 어. 내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지인분 때문에 이제 갔다 와야 돼가지고 내일 동생 혼자예요. 아, 우유 넣고 시럽 넣고 얼음 같아요. 유튜브가 여러분들
아직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 매니저가 필요가 없어. 퇴장 기능이 없어요, 유튜브가. 아프리카 달라요, 채팅이. 그래가지고 퇴장 같은 걸 못 시키고 차단밖에 안 돼. 차단이 저희밖에 안 보이는 거였거든, 그게. 아이피유 하나 고맙습니다. 이거 먹어요. 근데 맛있대, 나 불고기. 맛있어. 이건 좀 살짝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해요. 나도 아니다, 내 스타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맛이 좀 내가 생각하는 핫도그가 아니에요. 샐러드 막 얹을거 그게 좋은데. 핫도그는 어딨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먹을게요. 이게 어떤 핫도그지? 이게 모짜렐라 핫도그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미엄 핫도그랑 모짜렐라 핫도그. 불고기 핫도그, 저기 아래 두 가지 핫도그 먹었잖아. 그러면 이제 모짜렐라인가? 모짜렐라걸? 나 뭐 맛보고 한번. 야, 진짜 맛있어. 뭔가 씹혀요, 엄청. 아, 뭐 베이컨이 들어갔구나. 베이컨이요. 미리 샀어요. 군대리 핫도그 빵이라고요? 나 군대리 핫도그 안 나왔는데. 근데 나는 좀 뭔가 기대에 맞지는 않네. 그래도 핫도그가. 핫도그는 샐러드 같은 게 많아야 돼요. 맞지? 이게 소스 많으면 안 좋고. 샐러드. 샐러드 많아, 샐러드. 아, 이거 음료수랑 같이 시킨 거예요. 달링이에서. 이게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핫도그가 내 맘대로 이제 만드는 핫도그라고 이제 거기서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두 개는 랜덤으로 만들어진 거고, 모짜렐라 핫도그가 이건가? 이거 아닌데? 엄청 말랑말랑해. 모짜렐라면 대표 먹는데 이게 모짜렐라가 아니에요. 이건가 봐요. 아닌가? 모짜렐라인가? 이게 모짜렐라네. 이게 모짜렐라. 이것도 세 편 먹어볼게요. 약간 다른가 봐. 이거 풀리? 두 개 두 개씩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니까 두 개는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듯이. 랜덤이었어? 약간 프리미엄이 이제 랜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름이 내 맘대로 프리미엄. 너무 뜨거워. 연기단 너무 대편 나보다. 모짜렐라라서 우리 대편. 올라. 아차. 와, 스무디가 엄청 빨리 녹는다. 너무 오래 대패서 큰일났다 이거. 아니요, 다른 것부터 먹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옷 갈아입는 게 아까 스무디 옆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는 것 같아요. 네, 스무디 엎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내 맘대로예요. 이게 강아지 밑에 있어요. 밑에 놀고 있어요. 아, 발에 물이 물렸나? 아우, 간지러운 거. 어, 질문 같아. 답 잘해줘요. 네. 매니저는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유튜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매니저가 7명인가 8명이었어요. 저희도 방송에. 그만큼 매니저가 많을수록 뭔가 힘들어요. 네. 매니저가 BJ보다 욕도 많이 듣고 더 어렵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BJ보다 매니저가 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부로 매니저가 못 구해 절대. 왜 내 발에 물을 뜯니? 분리가 안 놓아진다고 내 발 엄청 뜯고 있네. 아, 찐이 50점 고맙습니다. 예상 50점 나이스 고맙습니다. 50점 고마워요. 말하는 거 개웃긴. 발에 모기 물렸나? 아, 간지러워. 아, 그러네요. 모기 물렸나? 나? 아, 간지럽네. 이게 입이 커야 될 것 같아. 이 핫도그도 입이 커야 되지만, 와. 장점은, 이 핫도그를 막 보면서 장점은, 일단 햄이 커서 좋아요. 햄이 크고, 딱 한 입 넣자마자, 꽉 차는 느낌이 좋은데, 단점은 좀 센 것 같아요. 뭔가, 소스가 향이 너무 세고, 좀 야채가 너무 없다는 거? 소스의 맛이 너무 세고, 향이 너무 세요, 그냥. 소시지가 많아서 좋긴 한데 제가 먹었던 거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모짜렐라 먹어볼게요. 먹방에 있으면 강아지 잘 안 보여주죠. 끝나고 보여주거나. 이 안에 그 피클이 엄청 많아요. 근데 샐러드 대신 피클이 진짜 짜게 잘라가지고 엄청 많이 났네. 그 여기 겉에는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디저트는 미리 사놓을 때가 있고요. 가끔에는 이제 먹방 시작하기 먹방 메뉴 고를 때 같이 주문할 때도 있어요. 아파. 잠은 이거 먹고 이제 운동하고 자요. 네. 너무 좀 많이 피곤하네요, 저도. 아, 생방송 처음 봐요. 반가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이런 핫도그 집에서는 막 핫도그도 팔지만 토스트도 팔잖아요. 여러분들 토스트랑 핫도그 중에 어떤 걸 먼저 선택하세요? 핫도그, 토스트. 이렇게 판매되지 않나? 두 가지를 합쳐서. 블리야, 좀 이따 놀아줄게. 왜 이렇게 다리를 전투적으로 물어뜯니? 응? 토스트? 덩키님의 책을 더, 좀 많이 읽으면 인기 더 얻을 듯. 아, 인기야? 지금 충분히 이 정도면 높습니다. 그래도, 네. 아사토스트는 그때 먹었던 것 같아요. 이사토스트. 아, 자꾸 헷갈렸네. 아사토스트랑. 토스트가 인기 많네. 핫도그보다 토스트가 인기 좋네요. 아, 핫도그. 토스트가 맛있지? 어떻게 보면 토스트가 이사 토스트 나온 후부터 인기 많잖아요. 이사 토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핫도그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편의점 판 핫도그나 그런 거 많이 먹었는데, 토스트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 딱 버터 딱 구워진 거랑 딱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여기는 과일이 참 여러 가지구나. 이게 과일은 서비스로 준 것 같아요. 이건 남길게요. 과일은 일단 에이. 토끼 그거 같네. 망고, 어이구. 망고. 귤. 서비스가 참 신기하게 주네요. 과일이 여기다 담을게요. 과일 갑자기 과일 먹방 냈네. 과일 먹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일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망고 준비했고요, 오렌지 준비했고요, 이제 토마토랑 포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과일 먹방하는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장사를 할 때, 막, 과일 장사 하신 분들, 막, 목소리 커가지고, 막, 과일 5,000원! 막,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옷을 또 판매하신 분들, 떠리! 어? 반값 해서, 막, 진짜, 우걸찬 목소리, 그. 아, 가라 마시라고 과일 서비스 준 거 아니냐고요? 응? 아, 그럴 수 있겠냐. 모자는 이거 모자 좀 이상해. 하나 쉬고 싶어. 어? 제발 벗어줘. 제발 벗어줘. 호드티 모자 잘 안 써요, 저.
후드티 모자는 여자분들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후드티 모자 쓰면. 이게 아 귀여워요? 어 그럼 써야겠네. 어 모자도 써줘야지 귀엽게. 왜? 응? 어 망고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없냐? 와 이거 무거워. 진짜 과일은 그냥 그저 아, 그렇네요. 망고도 맛없네. 아 이거 아, 먹어 이거 과일 서비스는 좀. 살짝 한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남길게요. 네. 어 잘 먹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먹방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살짝 디저트가 살짝 아쉽네요. 아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녹화